가족에게는 특별한 날. 멀리 부산에서는 신호회까지 왔다. 첫돌 기념이지만 또 견진철사가 있으니까. 왜 한복 안 입고 왔어요? 나는 모르서 그냥 왔어. 그래도 한복 입고. 아, 엄마가 한복 입어달라. 이쁘네. 잘 입을지 한복 나도 뭐해. 아이들 덕분에 엄마까지 고운 날이다. 뛰면 안 돼. 그만 있어. 알았어? 의사복을 써야지. 처음 써봐. 둘째 레지나와 셋째 수.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엄숙하다 못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또 한 사람. 아빠 우승 씨다. 오늘은 첫째 레오, 둘째 레지나, 그리고 셋째 수까지 견진 성사를 받는 날이다. 엄숙한 의식. 오늘을 위해 멀리 광주에서 주교님이 오셨다. 성인식과 같은 의미의 견진 성사. 몸도 마음도 더 성숙해질 것이다. 청명한 가을날. 가족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자, 하나, 둘. 와우. 안녕하세요. 어느새 한복을 갈아입고 음식 나르느라 바쁜 푸엄 씨. 특별한 날. 온 가족이 모이니 푸엄 씨네도 대가족이다. 이제 견진 맞았으니까 너는 이제 성당에서 어른이야. 응? 어른으로서 너는 제대로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성당도 다녀야 되고. 어? 네. 언니 이제 데모 될 수도 있다. 어른 되면 뭐해? 어른 되니까 지금 요즘 많이 못 보는 거야 아빠. 그래? 모범적으로. 자. 엄마 국물 먹을래요? 아니야, 엄마 국물 안 먹어. 맨날 고기 먹었는데 또 고기 먹고 싶네. 그날 오후. 아들 셋, 딸 둘. 개구쟁이 다섯 명을 키워낸 집은 성한 곳이 없다. 마음에 걸렸지만 그동안 염전일이 바빠 손도 대지 못했던 고장난 문고리들을 싹 바꾸려고 한다. 진아야, 그 상자 안에서, 그 상자 안에서 앞에 드라이버 좀 큰 것 좀 줘봐. 오늘 아빠의 1분 대기전은 다섯째 셈. 조금만 한눈을 팔면 뻗치는 기운을 어쩌지 못하는 개구쟁이다. 사실 이 고장난 문도 셈의 작품. 여기 말고도 저기도 셈이가 열쇠를 꽂아놓고 장난치다가 열쇠가 안에서 부러져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것처럼 바꿔서 하시기도 하시고 잘 고치는 편이셔요. 집은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갖게 됐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고 그거 줘봐. 니네 엄마가 찾아주면 돼. 개구쟁이들 손 안 닦이는 안방 깊숙한 장롱 속이 제일. 자기야, 자기? 응?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뭔지? 초창장. 초창장. 이거 제가 작년에 5월 3일에 애기들 학교에서 그 뭐지? 어머니 뭐 장한 어머니 상. 장한 어머니 상을 받았어요. 27 엄마가 받은 장한 어머니 상. 있어. 푸엉 씨에겐 아이들이 준 거나 다름없다. 여놈이 더 잘해야겠다.
야하! 아니, 가리려고 뒤에. 나와 나와 나와. 니네들 나와. 니네들이 여기 올라와. 작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받은 이 상은 푸엉 씨의 보물이 됐다. 다시 빼야 되네. 그러면.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 하잖아요. 오래전 생책이 난 아이들의 마음을 푸엉 씨가 어루만진 것처럼 친정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아이들이 위로해 주었다. 고마워. 좋아져. 왜요? 너무 기뻤어. 왜요? 그냥 제가 처음 이거 처음 받으니까 좀 기뻤어요. 뭐 진짜 너무 기뻐고 눈 못 나와 했어요. 그때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뭐 베트남에서 엄마 돌아가고 바로 한국 와 이러고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어느 부모가 무엇을 바라고 자식을 키울까. 다만 그동안의 가슴앓이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건 엄마 푸엉 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엄마랑 맨날 싸움하지 않았어요. 저랑은 맨날 싸움밖에 안 했어요. 어머니가 뭐 말만 하면은 내가 반항, 그때 하필이면 딱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반항심이 엄청 나가지고 막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닥닥하고 가끔 가다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도 어머니라고 어머니니까 잘해야 된다고 너는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예요 하면 나는 딱 나이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뭐가 엄마예요 뭐 하면서 어머니랑 저랑 싸움이 나고 또 애들이랑 싸움이 나고 애기들이랑 막 내가 뭉쳐갖고 적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딱. 근데 그때 그 싸움 때문에 길도이가 울어버린 거예요 엄청. 이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는 또 엄마랑 아버지랑 헤어지게 될까봐 그게 겁난대요. 또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그 뒤로 이제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길동이랑 잘해주고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계기로 친해졌죠. 서로를 바라보려고 애쓴 시간이 흘렀다. 그 모진 고비를 넘기고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들어왔다. 내가 봤을 때는 소금 낸 것보다 이게 훨씬 귀찮아. 그러니까 소금에 깨끗이 나고야 안 비라면 소금에 흙탕하고 까매하고 이게 안 좋아. 그냥. 그거 아니면 이거 안 하지요. 뭐가 난데요 이거. 그러니까. 가족이 겪은 시련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가족이 일궈낸 인생의 소금밭. 그 짜릿한 소금밭에 달콤한 행복의 맛이 더해졌다. 밥상 나 반찬 된 거야? 염전에서 돌아온 저녁 온 식구가 일렬 횡대로 누웠다. 와, 차가워. 너한테 되게 좀 짜고 보이냐? 네 얼굴을 짜본 것 같은데. 땡볕 아래서 고생한 가족에게 주는 엄마의 서비스. 어린 형제는 덤이다. 가족들 챙기다 보면 소금밭 안주인의 순서는 늘 마지막이다. 우리 아들도 코골 거다 옆에서 죽겠어 웃음 나왔어. 엄마 엄마랑 먹고 잘라냈어. 어? 싫어. 아 진짜. 자기야. 응? 시원해? 응 엄청 시원해. 응 시원해. 아까 헛군거렸는데 어. 지금 엄청 좋아. 대표님 이거 천말 붙이는 거. 그냥 보기엔 아까운 순간 젊은 엄마 또 찍는다. 엄마는 그대로 같아.
신아야, 그냥 손을 가려주지 말고 수하고 가려보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들에겐 친구 같은 엄마. 13살 차이 나는 남편에겐 애교 만점 아내다. 걔가 군대야 돼. 오, 군대야. 좋네. 엄마가 내려줘요. 나도 아빠처럼 닦아주고. 뭐? 닦아주라고? 마이도. 마이도. 몸은 하나인데 너도 나도 엄마를 찾는다. 자기야. 응? 길동이가 마이도. 아, 마이는 나 그냥 나지. 소금밭 삽질로 단련된 레지나 힘이 장사다. 맞아. 오빠. 미안하다. 지 몸매. 오빠 나 한 번 더. 힘 하나는 지지 않는 푸엉 씨. 우리 엄마 천하장사. 우리 엄마 천하장사. 우리 엄마 천하장사. 자기야 사랑하니까 제발 사랑하자. 자기야 나 사랑하니까 제발 진짜. 아 재밌어. 16 딸을 들어올리는 엄마의 괴려. 단언컨대 사랑의 힘은 푸엉 씨가 최고다. 며칠 뒤 푸엉 씨 부부가 부모님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 아버지! 조심해. 어? 너무 바짝 붙지 마. 가지 맞는다. 아, 안 잡아. 아무도 안 잡아. 여기가 조심해야 돼. 야,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있냐? 찾겠다, 엄마, 아빠. 엄마! 염전일이 쉬는 날, 너른 갯벌에 오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 간식거리를 챙겨가는 길은 꽤나 험난하다. 모자 넣을까? 신이도 비옥한 갯벌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넉넉하다. 어메메. 시어머니에게 들킨 장어는 혼비백산. 결국 통안의 신세가 됐다. 엄마 이거 뭐예요? 장어. 우와. 장작. 엄마가 장어 잡았어. 야 수월아. 자기 완전 사오더이다. 장어. 우와 크다. 우와. 안팎으로 내외의 성적이 좋다. 우와. 문제도 있고 손. 오 엄청 큰데요. 아버지 저 이거한테 물려가지고 손 피나요. 신이도에서 나고 자란 우승 씨도 신이 났다. 아니야 손이 힘들어 죽었어. 참말. 기어이 손에 든 걸 남편에게 맡기는 연약한 여자 푸엉 씨. 자기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어, 그건 다리다니까 돌이 아니야 돌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 아 우리 좀 장갑 없어. 장갑 있으면 나 다 들어. 남편도 번쩍 드는 괴력의 소유자. 그녀의 이름은 엄마다. 없네요. 생엄마, 힘 엄청 센데요? 왜 이렇게 힘 있어요? 염전 1회면 힘 다 써요. 돌아있다. 돌아. 소라야 미안해 미쳐보니까 그 양파랑 무침이랑 맛있어요. 베트남 아버지도 신이도 갯벌에 푹 빠지셨다. 오이 많이 잡았어요. 아니 왕왕 형
오늘의 수확물이 된 자루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하다. 부반주 씨도 오늘 갯벌행이 만족스러워 보인다. 야, 아, 이 길을 또 잡으셨네, 장인어른. 작년 홀로 된 친정아버지 푸엉신 신이도를 모셔왔다. 그때 톡톡히 신고식을 치른 베트남 아버지. 장인어른 작년에 막 오셨을 때 애기 엄마가 저 개를 잡아가지고 국을 끓여드린 거예요. 근데 저 개가 독이 있어요. 장인어른 막 두드러기 나고 목 붓고 열나고 혼났었어요. 또 잡으셨잖아요. 모르고. 짜라! 오, 크다! 우와, 크다! 신이도 갯벌이 오늘따라 인심이 후했다. 돌아가는 손마다 자루가 묵직하다. 재밌어요? 모양 되고 하여. 하여? 모양? 빠르다. 한시나 한 밭. 뭐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밭이랑 엄청 좋아하세요. 시간만 좀 받아오신다니까. 다정한 사위와 딸이 있는 한국. 가족과 함께 부반주 씨도 한국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묵직한 보따리까지 챙겨든 시어머니의 외출. 오늘은 막내 며느리 푸엉 씨가 수행비서로 따라 나섰다. 7년 전 봄, 21살의 푸엉 씨는 이 먼 바닷길을 건너 신이도로 왔었다.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과 배 아파 낳은 셈까지. 다섯 아이들의 엄마가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늘 고맙다. 일꾼에 시달리고 또 옆 염정 가서 시달리고 얼마나 힘드냐 네가 지금. 그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잘 해내고 있다고 엄마 장하다 우리 며느리 그러거든. 네가 잘하다 보면 이제 이 자석들이 전부 커서 너 생각에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남편 우승 씨가 모진 말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편이셨다.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푸엉 씨의 그늘이 돼주셨다. 2시간 남짓 바닷길을 달려 드디어 목포에 도착했다. 양손 가득 짐이 한 보따리. 삼남 이녀를 키워낸 어머니의 연례 행사가 있는 날이다. 지름짜고 미숫가리하고. 오늘 가야지. 그것도 그 아래 콩 있어. 요건 미숫가리야 여기를 깨. 일찌감치 자식들을 대처로 떠나보낸 섬의 어머니. 그 허터허터한 마음 곁을 지켜준 건 섬에서 소금 농사를 지는 막내 아들이었다. 복닥거리며 살아도 그 모습 보시는 게 어머니의 낙이었다. 가슴 아팠죠. 진짜로 가슴 아파서 내가 병나 들어 누워 있을 정도로 버떡증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아기들이 커지고 저렇게 안 토라지고 마음 잡고 아기들이 저렇게 잘 적용해 주니까 지금 많이 안심 돼야 가요. 다 같은 자식이어도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기 마련. 그래, 요놈 쬐끄 산빵을 썼잖아. 저거 재불 짠 거여. 너는 1등 중국이를 준 거야, 나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멀리서 온 며느리에게 가 닿는다. 좋아요. 챙겨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잘 챙겨줘요, 우리 엄마가.
한 번 목포에 나오려면 오가는 시간만 좋게 5시간. 이것저것 볼 일이 생긴다. 우리 집에 토마토 안 쓰는데 딱 토마토를 사야 돼. 토마토. 그래서 과일도 물 넘어진 거 사면 안 돼. 과일이니까 그냥. 살가운 며느린 어머니의 마음이 멈춘 걸 한눈에 알아챘다. 뭐 엄마 언니들도? 이 많은 옷 중에서 푸엉 씨가 어머니 취향을 골라낸다. 이거 괜찮아 엄마? 엄마한테 크냐?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 엄마가 나 지은 거. 참고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신우요. 신우. 하이. 아, 하이 신으면. 맞네. 괜찮네. 이거 완전 해요? 25,000. 가세요. 가세요. 어디 가서 너는 하나 골라서 네 하나 또 엄마가 사줄게. 여기 사람들은 여러 분도 괜찮은데 여러 땡땡이도. 20대 젊은 며느리에게 어떤 옷이 좋을까? 하지만 70대 시어머니 눈엔 그 옷이 그 옷 같으시다. 너무 찡긴다잉. 편해 엄마. 편해? 응. 이런 거 하나 입어준지. 이런 거 얼마예요? 염전에서? 연어? 연어 하나 살래? 그러면? 이건 하고. 바지 한 장 더 골라내는 푸엉 씨. 한창 멋부릴 나이에 염전이를 생각하는 며느리가 그래도 대견하신 모양이다. 요것이 이쁘다. 어머니는 바지 두 장을 모두 사주셨다. 가봤어요? 응. 우리 택시 잡아요. 이제 가서 택시 잡아야 돼. 푸엉 씨, 바지 하나는 이미 줄 사람이 따로 있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오우, 누구 새끼는 이렇게 잘 따라할까?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 누구 새끼야? 아빠 새끼. 아빠 새끼요? 아빠가 하네. 앞으로 뒤로 왔다. 목포에 나간 안주인의 외출이 길어지고 오랜만에 우승 씨가 아이들을 챙긴다. 돼지하고 다람쥐하고 코끼리. 선생님 배고프지? 네. 쌤이 라면 끓여주려고. 라면 좋지? 네. 봐봐, 맛있게 끓여줄게. 계란 넣어줄까? 계란 넣지 말고? 있어요? 계란 넣지 말고 끓일까? 계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 아빠만. 아빠 라면 끓일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면 끓이면 열심히 합니다. 바쁜 염전이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아내. 덕분에 우승 씨는 차려주는 밥만 먹는 행복한 남자가 됐고 부엌에 서는 일은 손에 꼽는 정도가 됐다. 지침이 있구나. 안 돼 안 돼. 나도 손대면 안 돼. 빨리 치워. 조심조심 개구쟁이 막내가 아빠를 거든다. 요리한 거는 엄마하고 베트남 갈 때 한 번도 안 봤는데. 니네 들었을 때 아빠가 밥 자주 하고 그랬어. 아빠 김치찌개 너 해놓고 못 먹었어? 언제였어요? 어, 엄마 먹고 나갈 때는 아빠가 했지. 계란 안 넣었어, 이거로. 안에 있다 했는데? 응, 안에 있어. 라면 안에 끓이고 상 차리고 그 사이 라면은 다 불어버렸다. 봐봐. 야, 여기 피디님 자리인데? 뭐, 양꺼? 응. 나 아빠 하기 전에 다음 거 먹는 거 안 해. 먹겠습니다. 너무 늦어. 아빠가 반찬을 늦게 꺼내서. 맛있냐? 네.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맛있대요. 뭐냐? 라면 식사도 끝나가고 이제 이 집 안주인만 오면 된다. 시어머니께 바지를 선물 받은 푸엉 씨. 자기야, 바지 샀어. 엄마가 바지 사줬어. 봐봐. 나 입으라고? 응, 염전이 입고 오라고.
남자 옷을 사, 왜 여자 옷을 입어. 아, 시원해. 화려한 바지는 바로 남편 것이었다. 자기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잖아. 아니야. 달라, 색감이. 왜? 그거 아니에요? 그 마네킹, 마네킹서 입은 거야, 이거. 이렇게 입어야 돼. 맥주가 좀 사는데? 자, 이거 잘 입어라. 어? 아까 그거는? 아, 잠깐만, 이거. 아내의 콧소리에 우승 씨의 노고가 한 방에 날아갔다. 다음 날 막내가 일 나가는 아빠를 챙긴다. 아주 잘하는데. 됐어. 됐어, 됐어. 고마워. 작은 아빠도. 고마워. 고개로 끄덕끄덕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른 얘기하는 게.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선 염전. 뜨거운 태양 아래 염전은 소금이 굳고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염전에서 일하는 건 고역. 잔바람에도 살랑이는 화려한 바지와 얼굴을 푹 가릴 수 있는 모자가 작업복으론 그만이다. 이 몸빼 입은 거 좀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모자 쓰고 몸빼 입고 여자 옷 입고 다니는데 남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 예뻐요. 예뻐요? 그게 문제예요. 예뻐서. 남자같이 생겨야지 예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편해요. 작업복인데 너무 편해서 A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입혀요. 제가 편안해 하니까. 모자도 여자들 모자 같은 일부러 씌고 남자들 모자는 작아서 많이 타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여자들 어떤 모자도 막 일부러 이렇게 많이 입혀요. 그 소금밭 안주인은 오늘 집에 있다. 이제 녹으면 되겠다. 이런 거 다 떼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못 먹는 것인 게, 양념 묻어서 양념, 뭐, 무엇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거 띄워버려야 이런 거. 그거 못 먹잖아요. 뭐든 한번 보면 뚝딱 해내는 푸엉씨. 그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애기가 왔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몇 살? 19살? 20살? 21살 우리 나이 21살 어때? 엄마 저희 처음 봤대요. 어떻게 됐어요? 예뻤지. 우리 한국 사람 같고 다 놈들도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 닮았냐. 내 자식이 되려니 그렇게 눈에 쏙 들어왔지 싶다. 이렇게 일이 안 돼야 못했다니까. 얼마나 사둔 어른 재미봤다. 어제가 굴러 도팡 밑에서만 더듬더니 어저께는 쫓아내로디 거기 가서 재미를 봤어.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신 걸까? 친정아버지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으신다. 많이 잡아서 재미졌나가 물어봐. 나 과연 니 맞네요. 고티콘 보여. 니 뭐하다? 재밌대요. 처음 많이 잡으면 딱 그러면 그 중간에 아래 내려가면 소라가 많이 늦지 쬐깐 잡으냐 물어봐. 어제는 여고 소라 또상박 엉박 저놈의 아버지는 21마리 잡았다. 많이 없대요 엄마. 저놈의 아버지는 20마리 잡았다기 봐. 아 벤 양보 정박 엉박 엉박 하이 메이권 저는 아빠. 아버지가 머리가 잡았잖아요. 아버지 제 아빠 그냥 먼저가 잡고 그러니까 정말 사양의 정리이고 정리구엄이에요. 지금 찬 바람처럼 엄마 찬 바람 나. 푸엉을 가운데 두고 오가는 대화가 정겹다. 아빠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라고 물어봐. 마음에 엄마가 물어본다고. 마음에 적은 거 알라. 엄마 뭐하는? 어디가 뭔? 내가 이거에 실이 많아요. 뭐 조카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뭐 딸도 있고, 호소랑도 있고, 티비도 보고, 뭐 그 사돈도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심심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지안에 있으면 또 같이 받아줘. 같이 받고. 어째 사람인지 고향 생각 안 나겠어. 그래도 그런 것은 이제 만족을 생각하고 자식 도와준다 생각한 게 자 그렇고 뭐하지 가고 싶지 안 가고 싶겠어. 우리 사람 항상 마음으로 말이 안 통한 게 그러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가족의 울타리는 점점 커져간다. 아.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 저 다녀올게요. 다급한 푸홍 씨, 대체 무슨 일일까? 한달음에 달려온 보건소. 연락을 해온 사람은 남편 우승 씨다. 저기 왔어? 괜찮아? 염증 가지고 루테몰 한 줄 내려야 되는데. 이따가 해. 오늘 나. 아, 자기야 내려줄 거야? 알았어. 아, 여기 차갑다. 어, 이거 들어가니까. 수액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나간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부엉 씨가 많이 놀란 것 같다. 땡볕 아래서 일하다 급하게 마신 물 때문에 그만 속이 탈이 나고 말았다. 걱정 많이 했죠. 자기가 아프면 나 어떡하라고. 집안에서 애기들 나 뭐 혼자 다 챙겨지만 그래도 뭐 염전해서 나 혼자 일 못하잖아요. 걱정 많이 했죠. 됐어. 아, 용서할 것 같네. 나야, 쉬면 괜찮아진다니 그나마 다행. 일곱 식구의 가장은 아파서도 안 된다. 집으로 가는 길. 한창 소금 대파질을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파른데 그거 줄까? 더워서? 아니. 자올 거야? 응. 벌렁 터져? 아니 따뜻하네 지금. 응, 나 방금 여기 잠전에 자네. 응.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 아빠는 너? 아빠 아파. 아파요? 응. 그럼 마음이 아빠 주말 감기? 체했어요? 몸살? 열나요? 쏙쌀. 아, 대차? 그 대차 가서요? 뭘 많이 드셨구나? 우리 염전에 가자. 어, 처음이에요? 아니, 염전 물 한 줄 날려고. 너는 가면 뭐 화장실 사와야 돼. 가만큼 깜빡 화장실 안 사오고. 엄마와 큰 누나가 나간 집. 이제부터 아빠 곁은 홍길동 형제가 지킨다. 관절이 아파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빠 팔도 힘들지 않아요? 아, 팔보다 다리가 많이 아픈데. 팔도 힘들지. 아빠 괜찮았어요? 어, 몸살하고 설사하고 같이 왔나봐. 아, 관절이 아파 죽겠어. 어, 열난다. 해야지 죽겠나? 너는 약 모르잖아. 엄마 어머니 약 주러 할 거야. 아이고 시원하다. 뭐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푸엉 씨의 표정이 어둡다. 하지만 아이 다섯 명을 키우면서 가슴 쓸어내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일까. 보건소에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스물여덟 안주인은 금방 침착해졌다. 몸살 기운에 속까지 탈이 났으니 사내 진미도 그림에 떡. 푸엉 씨가 남편을 위해 죽을 준비한다.
남편을 위한 마을간축에 어머니가 주신 참기름과 베트남 간장까지 아껴둔 것들이 다 나온다. 자기야, 죽. 참기름. 너무 고마운데? 고맙지. 안 아플 때보다 더 맛있게 먹은 거 아니냐고? 에이, 원래 뭐 고기도 넣어야 되고 버섯도 넣어야 되고 야채도 넣은 거 넣어야 돼. 맛있다. 죽이 맛있네. 응. 먹어볼래? 많이 먹어. 자기 많이 먹어. 그래 빨리 나와서. 맛있지. 그때 줬었어. 사실 이보다 힘든 날도 많았었다.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지금처럼. 아이고 이쁘네 우리 신랑. 맛있어. 다 먹었네. 여기 시멘트는 퍼지는 건가? 나가시게요 또? 네 나가셔야 나가야죠. 남기라. 아니 안 좋아 보시는 게 아니?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안 가면 이게 안 되는데요. 섬에 비구름이 오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염전. 몇 방울 떨어진 빗물에 그새 소금이 다 녹았다. 최대한 빨리 소금을 걷고 소금물을 모아둬야 하는데 우승 씨 마음이 급해진다. 잠시 후 소금밭에 비가 내린다. 저 많은 소금을 어찌할까?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오셨다. 저거 녹음일 있는 이상 올 것 같는데. 하늘과 바람만 봐도 날씨를 읽는 어머니는 평생을 연부의 아내로 사셨다. 자식들은 당신처럼 이 힘든 길을 걷지 않길 바라셨단다. 아기들 도와주려고. 비 온다고 하고 비 오고 그러니까 애기들 도와주려고. 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만큼 큰이에요. 염전에는 지금 현재 빗방울에서 다 녹은데 녹아가고 소금 발이 잘 나가요. 우리 큰 11대가 다는 소금밭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삶을 일군 부모님을 보며 두 아들은 자연스레 소금 농사를 짓게 됐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매달려 소금을 거뒀다. 이제 남은 일은 소금산을 쌓는 일.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니 오늘 밤 안으로 천막을 모두 쳐야 한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아이들. 모두 힘을 모으는 밤이다. 아니, 형! 어. 그쪽 덮어진 만큼 내려갔어? 아니. 더 가야 돼? 여유 있지? 여기 넉넉해. 한 1m 넉넉해요. 아. 베트남 아버지부터 형님네까지 소금밭 가족이 매달린 소금보호 대작전. 이 정도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잘못해 들어갈게요. 그러나 비는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렸다. 몸이 좋지 않았던 오승 씨는 그 빗소리에 밤새 잠을 설쳐야 했다. 비가 그치고 염전에 나온 그의 뒷모습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많이 와서 소금물이. 그도 그럴 것이 소금밭은 소금 대신 물이 한가득. 염도가 걱정이다. 비 오기 전에 소금이 네 개만큼 왔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금이 물을 못 잡아놨어요. 급하게 온 바람에 비가. 소금 다 녹아버리고 소금물도 다 베려가지고 뭐 염도가 지금 28도 나가던 소금물이 재료에는 4도밖에 안 나가네요. 염도가. 이거 이상 왔던 소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는 좀 깊어서 이 소금물은 무거워서 가라앉거든요. 도수가 염도가 높을수록 이 부분은 좀 깊은 부분이라 물이 들어섰겠어요. 이게 햇빛 쬐면 이제 싹 섞여버려요. 이것도 없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빗물밭이 돼버린 소금밭. 하지만 이대로 기운 빠져 있을 순 없다. 일곱 식구의 가장은 다시 땀이라는 씨앗을 이 밭에 심을 것이다. 한국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소금 농사를 지어온 푸엉 씨도, 소금밭에서 잔뼈가 굵은 우승 씨도 이 정도 비에 실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저도 뭐 소시적 꿈이 부모님 손 도와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염전하고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뭐 후회스럽거나 뭐 아니면 뭐 꿈이 잘못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나름대로 뭐 보람도 있고 또 제 일곱 식구 여기서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나름 또 다 슬기롭게 되고. 뭐 아니 침이야? 이럴 때 푸엉 씨의 손길은 한결 따뜻하다. 저도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뭐, 숨만 꼴딱꼴딱 하고 있지. 숨만 열심히 쉬면 잘 살지. 집에 면도 해야 돼. 보고 싫어. 하루 아프니까 사람이 그렇게 폐인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면도 해라고. 싫어 나. 면도 해야지.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아 만사. 이쯤에는 면도 줄게. 면도 줄게. 괜찮네. 열은 다 내렸어. 두통하고 이제. 두통하라고? 염전에 기대어 살며 함께 사랑꽃을 피워냈듯. 이 텅 빈 염전에도 부부는 소금꽃을 피워낼 것이다. 섬의 가을이 깊어간다. 며칠 뒤 오랜만에 소금 주문이 들어왔다. 소금아 좋다. 택배할 것을 몇십개씩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시 보내요. 이렇게 수족에 담았는데도 방아 떼어버리면 또 쑥 들어가고. 염전에 시집 와서 10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이걸 잘 못 먹고요. 이거는 엄마한테 점수로 받아야 돼. 기수님 저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어머님이 다른 걸 못 썼는데 잘 썼어요. 아버지에 이어 소금 농사를 짓는 소금밭 가족. 우리 집 며느리 통과 테스트. 이거 드는 거. 우리 동서 들지? 내가 꼭 들지. 자기가 줄 거야? 아니, 며느리 통과 테스트라고 하니까 들어버리잖아. 후. 바위도 드는 푸엉 씨, 이쯤이야 문제 없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신의도 소금 농사도 이제 막바지. 소금 자루 실어 보낼 때마다 일이 뿌듯한 걸 보면 소금밭 며느리 자격은 충분하다. 정성껏 거둔 소금. 가족에게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둔 땀의 결실이다. 옥수수 어제 다 딴 거. 얘 뭐 심어놨어? 뭐 모종? 아니, 이거. 배추. 배추. 배추.
집에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 시댁이 있다. 누군 시집살이가 싫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홍신의 며느리들은 다르다. 10년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미애 씨도 베트남에서 시집온 푸엉 씨도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게 좋단다. 그 그늘 아래 살며 고비 많던 막내 아들과 며느린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언니 어디 가셨어요? 역시 형수님 짬밥이 좀 한국 그 짬밥이라 제대로 조금 자기보다 조금 맛있게 탄다. 뭐? 자기도 탄 건 맛있는데 형님이 탄 게 조금 더 맛있다. 짬밥이. 짬밥이. 겁 없는 우승 씨, 실없는 농담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밥을 어떻게 얻어 먹으려고? 이제 동서 밖에서 뭐 맛있다 그러면 집에 바로 등 돌려버리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걱정도 많이 했죠. 이제 동생 아이들도 이제 클 만큼 많이 커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아이들도 적응 빨리 하고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혼 초 조카들을 돌봐줬던 형님. 딸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걔네는 긴 생머리를 아이들이 지금 진아랑 수가 너무 예쁘잖아요. 항상 길고 그 머리를 예쁘게 닦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아이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 보내서 긴 머리를 단발로 땡깡 잘라버렸어요. 애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마 엄마나 했으면 서운함을 표현을 했을 거예요. 머리가 짧아진 거에 대해서. 근데 애들도 너무 기특하게 그냥 서운해서 앉아서 눈물은 뚝뚝 흘려도 그 땡깡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아이들의 그 텅 빈 마음을 푸엉 씨가 어루만져 주었다. 참지름 냄새 혼날 난다. 너무 신나게 대답해 아버지들이. 엄마 드리려고? 엄마. 때로는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베트남에서 날아온 푸엉 씨와 신이도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는 가족이 됐다. 그날 오후 소금밭 5남매 중 둘째 딸이 돌아왔다. 그런데 길 위에서 망부석이 돼버린 레지나. 끝나니까 같이 들어가려고요. 어저께 샘이가 학교 끝나고 안 기다렸다고 삐져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변명을 했다고 나서 꼬라지 부려서. 은지 언니가 짱이에요. 은지 언니가 부르면 나 파트 달아요. 여기 은지 언니 파트. 늘 의젓해 보였는데 16 맞다. 잠시 후 레지나의 시선이 버스 문만 따라간다. 동생들도 버스에서 누나만 봤나 보다. 이렇게 동생들을 기다리고 함께 집으로 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인 레지나는 내년이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한다. 야, 그러겠어. 누나의 잔소리에도 어미개와 강아지부터 챙기는 넷째 홍길동이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레지나는 또 염전에 나갈 준비부터 한다.
준비해야지. 11살 길동이와 막내 샘은 염전일에서 열외다. 집 잘 보고 있어? 네? 그리고 길동아, 전화 하지 마, 전화.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도로로 가야 돼? 알아서 염전으로 온 자매. 승희야, 이건 네 삽. 여기 있는데? 가자. 갑시다. 내가 한 번만 볼게, 언니가 지켜. 그늘 한 점 없는 염전에서 하는 삽질이 좋을 리 없겠지만 자매는 말없이 일손을 돕는다. 다섯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킬 소금밭. 입에선 단내가 나도 엄마 아빠 두 손엔 힘이 난다. 수레가 다니는 레일 옆으로 자매는 소금을 모아놓는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수레에 담기도 빠르고 소금 물기가 빠져서 삽질이 수월하다. 자매가 삽질을 할 때마다 순백의 소금이 쌓여간다. 와, 눈이다. 아, 참구나. 아, 진짜 누워보고 싶다. 여기 계속해서 저기서 담으면. 아, 서벅서벅. 처음 만났을 때 9살이던 큰딸이 어느덧 16. 키도 엄마만큼 자랐다. 큰아들 레오가 듬직하면서도 어렵다면 둘째 레진은 조금 다르다. 나이가 들면 딸은 엄마의 친구가 된다는데 푸엉 씨는 이미 오래전 친구 같은 딸 레진아를 얻었다. 거꾸로 세워봐요. 세워봐. 그래서 이렇게 나던데. 소금 조금만 버리라고. 많이 버려서 죽는다고. 거기다 조금만 버려. 언니가 뭐라 그런 거야? 소금 많이 버리면 죽는데요. 왜? 소금이잖아요. 흙이 아니라. 소금밭에서 연근은 아이들. 내외가 거두는 건 순백의 소금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다. 소금이 많이 온 날, 염전일은 늦게 끝난다. 레지나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싸웠어 잠깐. 왜? 세미가 계속 강아지들 있지? 계속 가죽 사랑이면 이뻐하고 가죽이는 이렇게 잡고 봐봐. 야,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지 마. 근데 오빠 잡고. 누나 엄마의 카페 이 말했지. 글동아. 집에 오자마자 할 일이 태산이다. 밥 다 덜게. 다 덜어야 돼. 밥 해야 착한 홍길동은 오늘도 누나를 돕는다. 염전일이 늦어질 때면 레진아는 엄마의 일을 먼저 해놓는다. 이제 겨우 16.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반찬은 잘 못해요. 엄마부터 반찬하고. 오므라이스. 볶음밥이나 오므라이스나. 그런 거 간단해. 그런 거 뭐 김치찌개나 된장국이나 막 그런 거, 국 같은 거. 지금은 속 깊은 딸이지만
처음엔 엄마라고 다가오는 푸엉 씨가 무조건 싫었단다. 많이 힘들었죠. 헤어지고 나서 아빠 엄마랑. 근데 그래서 새엄마 오실 때는 그러고 싶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세 달간, 네 달간 계속 하다가 새엄마께서 귀뚜이도 잘 봐주시고 우리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 엄마는 믿어볼만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나는 이러고 엄마랑 저랑 아마 아빠 잡으면 제가 엄마랑 제일 친할걸요? 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예쁜 딸이다. 너 저 처음 부터 말이야. 여자방 맞아? 어. 야, 손 씻었어? 손 씻었어. 그래서 방금 내가 저기 손 씻었잖아. 엄마. 이젠 엄마, 무조건 엄마, 엄마가 좋다는 레지나. 뚝딱 해내는 살림 솜씨며 동생들 챙기는 모습이 어딘지 엄마 푸엉 씨를 닮아간다. 교통아, 밥 많이 줄까? 밥을 다 하고 나서 이러고 저어줘야지. 엄마가 밥 맛있어진다고 해서. 내가 국물을 위해서 하는 거. 기다려봐. 억지 나한테 덤벼? 따다다다다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이. 나 이 고기 안 먹을까? 이런 딸이 있으니 푸엉 씨가 마음 편히 염전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 점점 많이 바뀐다. 하우. 마실 수 있는다고 언제 하지? 나보다 잘 굽네. 엄마가 처음 먹었는데. 나는 오늘 처음 먹었는데. 나 이거 같아. 아니 이거는. 식사 후. 와, 그때 분수도 외워 이제는. 그때 몇 4학년이구나. 분수 배울 때 됐다. 동생들 숙제를 봐줄 시간이다. 이거 이런 거. 이런 먼저 써야지. 어. 고마워. 응. 이것도 좋지만 분수의 종류를 먼저 써라. 3분의 2? 아니. 그냥 3번. 분수의 종류 써라. 분수가 무슨 분수, 무슨 분수, 무슨 분수인지. 지금 분수. 어. 내년 섬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챙겨줄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세마. 세미 오늘 학교에서 숙제 안 해줬어? 해준대. 이제 갖고 누나랑 같이 하자. 근데 해준대. 안 갖고 왔어? 잘 해줬어요. 잘 해줬어요. 아 아빠 이거 해주셔야 돼. 잘 해줬어요. 길동인 이제나 저제나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길동이가 엄마에게 큰 숙제를 하나 내준 것 같다. 시치한다. 다섯 아이들을 키우면서 푸엉 씨에게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학부모 역할일 것 같다. 지속적으로 시치한다. 그냥 보통? 보통. 장난감이야. 이게 아니야? 내 자식이 어디서나 사랑받길. 엄마의 바람은 늘 한결같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길동이네 수학 시간. 3번의 3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는데? 길동이. 이해됩니다. 네, 알겠어요. 모두 먹은 이라고 동그라미 딱 쳐볼까요? 모두 먹은 케이크의 양은 얼마일까요? 왜요? 왜 부모만 먹고 분자만 더해요? 답이 입안에서만 맴돈다. 왜 그럴까? 그걸 우리 공부 오늘 공부할 거야. 몰라도 괜찮아. 부모는 놔두고. 분수. 누나랑 분명 예습을 했었다.
아, 선생님. 왜 진짜 부모님 편하지 않냐면 케이크 조각이 내 조각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잘해보니 이따가 선생님이 물어볼게. 약하지요? 동생이 칭찬받은 걸 알면 누나도 기쁠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구석에 풀이 주고 있는 길동이 레지나 누나에게 말도 못 걸고 있다. 레지나 누나. 꿈쩍을 않는 레지나. 괜찮은 걸까? 지난날 2시까지 잘래? 아니. 몇 시잖아. 나 2시까지 점심만 먹었었는데. 40분? 몸살이 났는지 레지나 오후 내내 끙끙거리고 있다. 아사마. 내가 너무 아프달라. 오늘따라 염전일도 늦게 끝났다. 집에서 나가지 못해. 아, 이거 하나 뭐 먹어. 하나만. 아, 밥 아침에 여기 있어. 엄마. 깨져요. 싫단 소리 한번 안 하고 묵묵히 일을 돕던 딸이 몸살이 나고 보니 푸엉 씨도 마음이 좋질 않다. 지금 많이 아프냐? 아니, 버틸만 한데 아까쯤 진짜 아팠어요. 아픈 몸보다는 마음부터 다독여줘야 할 것 같다. 누가 제일 힘들게 하던 오늘? 세미가. 세미가? 그 개구쟁이 동생들 챙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용돈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오면 용돈 못 해요. 용돈만 호적에서 파야 돼. 파. 수저로 팔 거야. 안해. 아빠가 도로 채워놔야지. 자세는 너하고 니네 오빠가 많이 했지.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버텨온 것은 다 니네 엄마도 노력은 했지만은 너하고 니네 오빠가 노력을 많이 했지. 아, 근데 이제 니네 오빠만 나가 있으면 좀 허전하던데 이제 너까지 나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목포로 같이 이사를 해야 되려나? 염전 놔두고. 내년이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레지나. 그런 딸을 아빠가 챙겨준다. 뭐 초콜릿 너 좋아하잖아. 초콜릿. 아, 끝났어. 초콜릿 끝났어? 금남 현상 있어서. 지진아가 세상에 약이 좀 줄어들었는데. 하나 어느 집어. 오지 우유 없어. 우유 없어? 응. 우유 하나 사라. 우유 하나 사. 16 큰 딸. 살림꾼이 다 됐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씨 고운 레지나와 아빠가 나갔으니 포나마나 동생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릴 것이다. 여기 있다. 완전 맛있었나. 식구 수대로 취향도 가지가지. 이거 누구 샀어? 아빠가요. 그래? 어. 많이 먹었어. 이거 하얀색이 사면 맛있다. 세미 한 입, 할아버지 한 입. 달달하니 사이가 좋다. 그날 밤, 집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집을 떠나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요즘 중학교 3학년은 고민이 많다.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이러고 6년 동안 시골에서 나오면 무슨 뭐지? 그 대학교 안에 무슨 플래시 점수? 그런 거 준비했는데 그것도 싫고요. 또 이제 섬에서 또 섬으로 가는 게 또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봐봐. 학교 어떤 거 봐봐. 여기 기숙사 있어? 여기? 응. 아니 말고 여기 내가 기숙사가 있는데요. 응. 한 달에 영광으로 23만 원. 영광으로? 목포 말고? 목포 말고? 어디? 영광에서? 그 목포에서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나오는데요. 예약해도 괜찮네. 광주보다 멀어. 학교 이쁘잖아. 이쁘고 기숙사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안 돼. 그치, 그것도 힘든데. 응, 할머니 나가면 봐봐. 나 또 기간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반찬 뭐 챙겨온 것도 멀어면 안 돼. 친구 같은 딸과 떨어져 지낼 걸 생각하니 부엉 씨는 벌써부터 서운해진다. 여기서 다 씻겠지? 공부 잘해야지. 뭐 그래 나중에 뭐 있는지 뭐 하는지 편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뭐 하고 싶어 뭐 능력 없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세상 모든 엄마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주말 아침. 두 자매가 일주일 만에 단잠을 잔다. 아침 염전에 쉬어도 되는 날. 든든한 첫째 레오가 왔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해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 염전 청소를 마치고 소금물을 얹으려면 그만큼 서둘러야 한다. 지난밤 늦게까지 염전 일을 했으니 눈을 붙인 건 겨우 몇 시간. 모두들 잠이 덜 깬 얼굴이다. 부지런한 그 발소리를 듣고 소금밭에도 여명이 찾아온다. 초등학교 때부터 염전을 드나들던 레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금 농사를 짓겠다 마음먹었다. 우승 씨도 그랬다. 평생 소금밭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염부가 됐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의 아들로. 자식들의 거울이 되는 부모라면 한평생 내리사랑만 한다는 삶도 그것으로 족하지 싶다. 소금밭 3대 염전 청소가 끝나고 소금물을 얹을 차례.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불어오면 순백의 소금도 연글 것이다. 드디어 새참 시간. 큰엄마, 크림 드실래요? 옥수수 드실래요? 난 쑥아 들고 있는 빵. 급빵! 밑빵 말고 급빵! 여기요? 할아버지는 몇 모습이래? 얼음이야? 빨리 오시란 말을 어떻게 하나? 베트남으로? 빨리 오세요. 냥냥! 방금 전에 아빠한테 똑똑이 와! 와잖아요. 에이. 자식들 돕겠다며 새벽부터 땀 흘리신
한국과 베트남의 고마운 아버지들. 많이 드세요. 고마는 물어 하나. 뭐 안녕하. 어? 안녕하. 막녀와. 막녀와. 안녕하. 안녕. 안녕. 안녕하. 그리고 선배 왔을 때요. 염전에서 뭘 하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뭐라 그랬다고? 안 까무 그랬대. 애들을 쳐다보고 안 까무 그랬대. 애들이 안 까무? 안 까무? 물을 안 깐 거? 그랬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동생한테 엄마 안 까무가 뭐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바보. 시간이 흐를수록 나눌 이야기가 많아지는 가족. 소금밭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둘째 레진한 입시 준비로 바쁘고 셋째 수가 이제는 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염전보다 책상 앞에 앉을 때 더 예쁜 아이들. 얘들아 간식 먹어. 우유 동동 따져라. 세마 우리 갑반 하나 더 먹어. 육구리도 먹을래? 초코 먹을래? 초코. 초코요. 초코요. 초코. 방금 먹었잖아. 방금 어? 가장 빵 먹어. 이거 누나 거. 얻은 거 있거냐? 이거 내 거. 개똥이. 감사합니다. 간식 먹어. 맛있어? 응. 봐봐. 그치, 이거 조가 예뻐서라. 이렇게. 빨리 써도 그래서 이 거치가 예뻐 있어야 돼. 똑바똑바 있어야 돼. 네. 진짜 날랐었어요. 지렁이 몇 마리 그렇게. 지금 여기 있을 텐데. 여기랑 여기랑. 엄마가 자고 주셨네.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 엄마가 저희 옆에 못 움직이게 앉혀놓은 다음에요. 옆에서 글씨 코치했어요. 우리 가족들. 노름이잖아요. 아들도 많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염전도 인하고 뭐 애기도 키우고 학교 뭐 아들 대학까지 보내잖아요. 열심히 인하고 열심히 돈 먹고. 엄마란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날 오후 공부하다 말고 어느새 신발 정리에 나선 길동이 소리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돕는 진짜 홍길동이다. 홍길동아. 나? 나 왔어. 엄마 오는 거야? 네. 제가 뺏어야겠어. 화색의 돈을 내지나? 오늘 체중 증가도 하는 거야? 살 좀 찌져 뭐. 살 좀 찌져 뭐. 다 먹고 살자고 찌는 건데 뭐. 먹을 때 먹고. 응. 다이어트 내일부터. 응. 섬에서 귀한 족발은 족발집 딸인 형님네 친정에서 공수된 것. 근데 처음에 나 왔을 때는 되게 이상하다. 이런 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소금밭 3대가 모이는 날이다. 결혼 초부터 지금껏 푸엉씨를 챙겨준 형님은 언니나 다름없다. 형님 오늘 좋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만 하잖아. 우리 같이 7월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 부부한테 안방 내지만 이사 올게. 나중에 집 다시 주잖아요. 그때 안방도 하나 더 만들게요. 안방 하나 더 만들어? 아니, 좀 피고. 거기로 훅 피고. 자식 손자 복닥이는 집. 부모님은 이런 모습 보는 나그러들 사신다.
거기 바다 툭 내리고 돌아와. 여기 남자 나오죠. 뭘 어떻게 하다 손을 다쳐? 여기가 거기에서? 응. 왜 거기서 손이 비지?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 부엌에서 날아온 아내의 긴급 호출. 너무 잘 들어? 어. 고기를 썰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다. 카메라 조차 갖다 놔야 되나? 이럴 땐 남편이 붙여주는 사랑의 밴드가 제일이다. 9,000원 하셨다는데? 엄마가요? 어떻게 족발 큰 사이로 다 놔둬요? 베트남과 한국의 부모님 그리고 형님네까지 모이니 거실이 꽉 찬다. 고기 줘? 어떤 고기 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정도 깊어져 간다.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 여기에서 낚시하려고요? 어, 우리 염전에서 낚시질 할게. 바다가 안 크잖아요. 바다가 안 커도 거기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상어는요? 몰라, 상어도 없는지. 아니요, 창어는요, 창어. 장어도 있어요. 오, 재미. 오늘의 목적지는 섬의 자연 낚시터. 염전에 바닷물을 들일 때 딸려온 작은 물고기들이 몇 년째 자라고 있단다. 이놈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왜 장어를 안 씻고 와갖고 아빠와 아이들의 망중한. 상어든 장어든 모든 낚아볼 참이다. 아빠, 이 낚싯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부러질 정도만 큰 고기 물어달라고 해. 네? 이거 부러질 정도만 큰 고기 물어달라고 해. 아이고. 이렇게 잡아. 네. 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같이 튕기는 거예요. 네. 응? 진짜 보고 있는데? 내 그냥 거기 앉아있어. 그래라, 던질 자신 있으면. 물었다. 우와, 물었다. 뭐지? 나도. 아버지 이거 뭐예요? 문절이. 어? 뭐예요, 문절이다. 아, 나. 얘 좀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절이 까불래. 다 큰 놈이 아빠한테 거기까지 손을. 개구쟁이 막내 이러다 물고기를 다 쫓고 말겠다. 가지고 있어. 놓치면 안 돼. 흡족한 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아빠 너무 무거워요. 세마. 응? 뭐? 응. 세미가 한 시간 동안 조용히 해. 아빠가 바꿔준대. 오빠. 한 시간 동안 조용히 할 수 있지? 오빠.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가자. 고래야 물어라. 이제 아빠 귀찮게 안 할 거야? 응? 진짜 아빠 귀찮게 안 해? 네. 응. 아빠 줘. 아빠 도와줘야지 뭔가. 아, 아빠 또 귀찮게 하려고 벌써. 얌전히 가만히 있어. 형이 잡았어? 어. 나 갖고 와, 그놈아. 좀이 짧다야. 아까보다 훨씬. 깔짝깔짝 겁나 입에서 먹더라. 얘들아, 그거 거두고 가지 말고. 안 걸봤어. 가만히 있어봐. 잡혔다. 우와, 맞지?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예, 깃도 있고 엄청 크네. 어, 내 거 진짜 안 크다. 부사. 야, 오, 여기 제대로 걸렸다. 아, 불쌍해. 우와.
야, 길동이 명당이다, 명당. 안녕. 너도 잡혔다. 불쌍한 너. 빨리 넣어. 근데 길동이 크다. 아, 불쌍하다. 길동이 왜 나나 하나 봐. 너 한번 들어봐. 저 조그만 애서 신 안 올 수도 있어. 그거 또 진동이 오더라. 노을이 잦아들던 때 반짝이던 햇살을, 아빠와 함께 웃던 이 날을 아이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한편 엄마에게도 오랜만에 여유가 찾아왔다. 얼마 전 강아지 여섯 마리를 낳은 어미개 체리와 해바라기 중이다. 알았어. 우리 체리가 많이 이뻐졌네. 응? 이번에 새끼 나니까 살도 쪘고. 아구 좀 봐봐. 왜 아구 손목을 해? 봐봐. 아구 이쁘네. 밥 많이 먹어. 새끼 잘 키워야 돼. 비록 피붙진 아니지만 자식을 가슴에 품는 그날부터 푸엉신 아팠다. 그년 엄마였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베트남에서 신이도를 올 때 챙겨온 것들. 베트남 부녀의 얼굴에 그리움이 내려앉는다. 저희 장모님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가수예요. 여자 가수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세미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한 딸을 위해 친정엄만 베트남 음식을 보내주시곤 하셨다. 너무 빨리 떠나셔서 더 그립다. 친엄마가 좋았죠. 세상에서 엄마가 아는 거 다 챙겨줬고. 왜 오냐? 엄마 보고 싶어서? 네. 아이고, 아직도 애네.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지 마. 그래도 장모님이 자기 결혼하고 셈 나가지고 셈 크고 그런 거 다 보고 돌아가셨잖아. 우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그런 거 다 보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조금은 덜 서운하실 거야. 네? 나요 너무 까이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엉 씨는 아버지의 신이도를 모셔왔다. 그리고 집 뒤 텃밭엔 고향을 심었다. 막하. 무슨 향이에요? 막하 비슷해요. 그 막하, 그 나무 막하, 막하잖아요, 이거. 푸엉 씨에게 요즘 쏠쏠한 재미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거 우리나라 이거 뭐 수세미 동생이에요. 아니 호박, 그 긴다 호박잖아요. 동생이에요, 같이. 이거 우리나라 가지예요. 가지. 우리나라 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뭐 한국 가지 막 길어잖아요. 그 뭐지? 보라색가? 보라색 아니고 핑크색가? 그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다음 모양 그 밥그릇
밥그릇 있잖아요. 그거 큰 것도 있어요. 파란색 아니면 이 보라색 것도 있어요. 이거 김치 삶아요. 이거. 이거 가지, 짠 가지를 김치 삶아 먹어요. 문 김치. 아삭아삭한 오이 맛을 내는 호박으로 베트남에선 여름 내내 국을 끓여 먹는다. 베트남표 호박에 딱 맞는 음식 궁합은 신이도 갯벌 초신의 꽃게. 오랜만에 베트남 국을 끓일 참이다. 이거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이렇게 빨고 무 넣기 넣고 막 간장 넣고 너무 해 먹어요.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던 부모님 대신 푸엉 씨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고 9살 아래의 남동생을 돌봤다.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도 그때 생긴 내공 같다. 끓는 육수에 호박을 넣고 한 소끔만 끓여내면 맑고 개운한 베트남국 완성이다. 무슨 국이야? 꽃게 그 소세미 비슷해. 그거 같이 끓여잖아. 우리야 이렇게 먹어 너르네. 아, 베트남 말로 뭔데? 베트남 바오. 바오? 응 바오. 과바오. 과바오? 응. 괜찮아 가자. 그냥 딱 그 무슨 맛이냐면 한국 무 소고기국 있잖아. 소고기 무국. 그런 맛 비슷해. 혼자 먹기엔 아까운 고향의 맛. 우리 친구 링거 좋아요. 그러니까 좀 보내주고 시간 있으면 와 좀 과자 먹으라고. 안녕하. 아빠가 뭐 먹어래? 아빠가 뭐 먹어래? 먹으면 저거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응. 오랜만에 먹었지. 베트남에서 너리밀크 먹었는데. 하고 있어. 이제 이거 막 나오잖아. 나의 도시락. 와. 아니 맛있으세요? 와라. 말라요. 와라. 와네 막. 홀로 되신 친정 아버지. 아내의 빈자리를 딸과 사위가 대신한다.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바닷물이 어느덧 하얀 소금꽃을 피워냈다. 조심해! 20년 경력의 연부 우승 씨와 베트남에서 날아온 엄마 푸엉 씨. 그런 딸을 위해 이곳 신의도로 오신 친정 아버지. 소금밭에서 뛰어놀다 장난감처럼 대파를 든다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의 소금 대파질이 시작됐다. 그냥 보통 생활,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매일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온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지내고 또 같이 같은 저녁 밥상에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선도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장꼬대 소리도 들으면서 코 고는 소리도 들으면서 잠든다는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그 편안함? 만족? 그게 행복이. 웃어오고, 뭐, 집에서 노하고, 장난하고, 같이, 뭐,
재밌는 거 얘기하고 막 웃어하고 온거 해놓고 해요. 뭐, 예. 아버지가 저희들의 희망이면 어머니는 그 희망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뭐 빛 같은 존재? 많이 웃는 거, 많이 웃고 그냥 집에서 웃음이 안 끊기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자. 가족의 인연을 맺기까지 남들보다 많이 기다리고 또 아파야 했던 우승 씨 가족. 오늘 이들은 짜릿한 소금밭에서 달콤한 행복을 꿈꾼다. 봐봐, 저기 섬이 진짜 멋있다. 그래? 때로 흔들리고 아플지라도 곁에 있어주기.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 울엄마 푸엉씨와 소금밭 가족의 꿈꾸는 내일이다.